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이 좀 빠져서 많이 놀랬을 거라고 전 봅니다. 올라갈 거라고 다 생각했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왜 빠지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커플링어와 디커플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돌아가 보면요. 미국 시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그 랠리 상승파를 계속 나왔고,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박스권에서 잡혀서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장률인 거죠.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되돌려보죠. 우리가 다시 올 3월에 코로나19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다시 레벨업이 됐어요. 이게 08년 금융위기, 09년 또 레벨업단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2011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는 좀 동떨어지게 가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미국이랑 이제 고점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2200포인트, 2250단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2250단을 좀 깨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7포인트가 좀 빠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8월 달은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다. 미국과 우리나라와 커플링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달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관들이 그 금요일 날은 많이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됐고요. 그거 보면 그 우리가 고점인 2250포인트를 뛰어넘고 2300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단. 근데 독일이 보면 급락을 했어요. 최근에 독일 시장이, 이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시장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우나 뭐 나스닥을 보면 그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리지만 실질적인 시장 환경을 보고 적응이 되는 게 더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을 좀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값들이 약세가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 이게 달러가 약세된 게 언제였냐면 2018년도에도 역시 달러가 조금 더 강하게 하락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이번에도 90달러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고요. 그러면 당분간 금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선호의 모습을 보여줬다. 우울선 타고 있어서 2000달러 정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금보다는 제가 얘기했던 은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은 쪽을 보는 게 좋고요. 미국 시간은 금요일 날 114포인트 0.4%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1.49% 157포인트가 상승한 마감을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까지 강하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머리 쌍봉을 만든 자리네. 머리가 삼천장, 조그만 삼천장이라고 그래요. 봉이 세 개 이렇게, 이는 세봉이라고 해요. 여기서 조금 밀릴 수가 있다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6월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7월 말까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인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 내내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고점 2250포인트와 그 다음에 저점은 이쪽 2034포인트 요 안에서 박스권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만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8월 달이잖아요. 이제 8월 달은 시장의 모습이 조금 더 변했다. 8월, 9월 달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시장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종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목에 두려움이 계신 분이나 궁금한증이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돼요.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저랑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요. 빨리 서둘러서 전화 주셔서 궁금한 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유쾌, 손쾌, 통쾌 시원하게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기아차. 예. 네. 37,700원에 네. 50%요. 많이 사셨네요. 원래 100% 갖고 있다가 네. 어제 50%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어제 목표가 들어와갖고. 아, 잘하셨네. 예. 이거 산 지 오래되셨어요? 아,
아니요, 얼마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참, 감사합니다. 왜요? 6월 달에 제가 상담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영진제야. 아, 예. 그 6,000원 넘으면 팔아도 된다고 하길래. 예. 7,000원인가 그때 상한가. 예. 끝나 팔았거든요. 아, 잘하셨어요. 그거 팔고 이거 샀죠. 잘하셨네. 그 제가 예.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힌트만 들어도 조금 종목은 좀 좋을 거예요. 예, 아우, 그 영진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올라갔잖아요. 제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이거 기아차는 이렇게 보면 돼. 업종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예. 지수와 업종의 관계가 있거든요. 지수, 그러니까 예, 지수는 예.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데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예, 예. 근데 봐봐요. 그 자동차 업종은 그 동안에 지수가 많이 올라만해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떨어질 때, 올라올 때, 반등을 들 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모멘텀이 필요해요. 예, 예.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이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힘이 가장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외국인하고 아니 그런 건 그런 건 그런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재료 힘. 아, 네, 재료는 정책. 그 재료 네. 중에서 정책주가 제일 좋아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내피는 게 수소차잖아요. 예, 예. 그죠. 뉴딜 정책이라 해서, 그죠. 환경적인 부분들. 예. 근데 새로운 정책들이 가장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현대차와 기아차예요. 그리고 최근 예. 그래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런 정책이 있으니까 수급이 붙는 거예요. 어떤 수급? 기관 수급이 붙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게 예, 예.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져갈 거냐, 라는 거를 선택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내가 이거 장기적으로 갈 거야? 단기적으로 갈 거야? 이걸 딱 생각해 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봐도 되고요. 단기적으로 네. 볼 거다. 그러면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그냥 수익을 챙기면서 갈 거다. 그러면 올라갈 때마다 팔으면서 가면 돼요. 떨어질 때 또 사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저는 1월달까지 기본 들고 가려고 하거든요. 좋아요. 예. 배당금도 있고. 예, 배당 많이 줘요, 기아차. 작년에가 예. 1,100원 정도 줬어요. 예, 예. 1,000원대 넘게 줬거든, 배당 기아차가. 예. 배당도 괜찮고, 근데 이게 좀 주가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빠져도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장이 만약에 예. 조정해 주더라도 그 전에,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은 다시 적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조정해 주더라도 강하게 튀어 올라와 있어요. 있을 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45,000원 잡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은 너무 늘리지 마세요. 요거만 가지고 가세요. 지금 예. 다시 3만 원대 밑에서 유경험은 추가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될까요? 예, 해도 돼요. 3만 5천 원 밑으로 많이 간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해 줘서 간다 그러면 예. 제가 볼 때는 더 사도 돼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제일 나아요. 알겠죠? 자동차 업종은 레벨업 단위예요. 그래서 잘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셨죠? 예.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원래 제가 이게 3만 천 원까지 봤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 어제 그저께도 나오고 어제까지 나오고 그냥 50 다 팔까다가 네. 50% 팔고 배당금을 좀 나는 게 낫고 네. 지금 제약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해갖고 조정 네. 기간이라고 네. 그래갖고 12월 달까지 배당금 한번 타보자 한번 타보세요 생각하고. 배당 탐는 것도 솔솔해요. 네, 그죠? 예, 솔솔해요. 배당 투자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예. 봤을 때는 그 업종의 기존의 그 실적단들을 예.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 자동차는 2011년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올라간 적이 없어요.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고 기저효과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근데 현대기아차가 그 전 세계 전기차 순위로 볼 때 현대기아차를 합치면 2등이에요. 테슬라 다음이에요. 전기차의 네, 퍼포먼스도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게 전 보고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얘기한 게 올해는 꼭 자동차를 연말까지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거 잘 참고하셔서 예, 예. 대응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 전화 주셨어요? 다우기스트입니다. 매수가는요? 26,000원에 20%. 기간이 좀 되신 건가요? 예, 올해 전에 샀는 건데, 3만 900원에 샀는 건데, 이거를 좀 더 보태가지고, 26,000원까지 일어났는데, 네네네. 22,000원까지 오면 빠지고 해서, 이거를 팔고, 다른 걸 팔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랑 통화한 적 많이 있으세요, 혹시요? 저랑 상담한 적 있으세요? 상담 많이 보셨어요? 예, 상담 몇 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예. 웬만하면 주식 팔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안 되는 건 팔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상담 한번 받으신 분들은 꼭 다시 전화 오게 돼 있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팔지 마세요. 수익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걸 왜 손해보고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내가 하면 샀는데나, 이거 내가 주식을 하면 좀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너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수술 타고 이런 일을. 그러셨구나. 한동안 안 봤거든요. 안 보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가격을 딱 그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이 가격에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 팔려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병원을 가시거나 입원을 하실 경우나 치료 쪽에서 주식시장을 못 볼 경우에는 목표가를 거기다 이렇게 잡아놓고 증권사를 전화해서 이 가격 오면 자동으로 팔게 해주세요. 그럼 팔려요. 팔게 해줘요. 이 종목은 그 갖고 있어도 돼요. 팔지 마세요. 그래요? 이번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네? 너무 좋고요. 그러면. 예. 네.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전번에도 한 달 됐는 같다. 바이오 스마트 그거를 제가 1000주까지 있었는데 오늘도 전번에 6800까지 올라온다 하시는가 말다. 그래가 6500원에 팔았어요. 500주는. 그런데 어제 너무 원래 상치더라고. 어제 500주 남았는데 어제 상치였는데 그건 안 팔고 놔뒀는데 그것도 팔아야 되겠죠. 예, 월요일에 파세요. 알겠죠?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제가 안 좋은 거 정말 팔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그 시간만 있으면 다 수익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종목은 이번에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목표가 27,000원 잡고 가시면 돼요.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몸 건강하시길 바라요.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전화가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전화 진짜 많이 와요. 어느 종목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파트론이요. 매수가는요? 11,000원에 30%입니다. 최근에 샀어요? 네, 얼마 며칠 전에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남편도 퇴직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조금 부업을 하시게 재테크 벌어보려고 했는데 추천 방송 보고 추천해서 샀거든요. 근데 좀 불안해가지고. 그게 이게 근본적으로 딱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종목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침에 9시에 땡 하고 움직이는 종목 수가 2,000개예요. 그죠? 2,0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잘 사야 수익인 거잖아요. 네.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2,000분의 1이잖아요. 네. 확률이 엄청 난 거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주식 여러 가지 종목들 하루에 방송을 딱 키고 추천 종목이 나오는 게 한 50개가 넘어요. 경제 방송을 다 들어보면 5시 반부터 시작해갖고 첫 스타트를 5시 30분에 시작해갖고 장 끝날 때까지 보면 추천 종목이 나오는 게 한 거의 평균적으로 같은 겹친 걸 빼면 50개가 넘어요.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잘 골라야 하나를 잘 골라야 수익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잘 골랐나 못 골랐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죠? 맞죠? 그리고 아까 불안하다 하셨죠? 네. 그 왜 불안하냐면 내가 조금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네. 솔직히 이제 다음에 이제 주식을 할 때는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래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올라갈 때 파트론은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무슨 회사예요? 뭐 질문해봐야지. 카메라 모드를 하고 5G하고도 연결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잘하시네. 그러면 이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하반기 일어날 게 뭐예요? 그 당연히 이제 그 카메라 모드이니까. 그렇죠. 그냥 생각해 뭐 얘기해 보세요. 카메라 모델이니까 거기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5G 당연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하반기에는 그 핸드폰들이 새로 나오는 게 삼성 쪽에서 많이 있어요. 네. 그 폴더블 2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의 그 노트, 그다음에 S 시리즈, 그다음에 애플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카메라 부품 단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추천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갖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얼마에 13,000원 목표가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13,000원이요? 네, 그때 목표가 잡고 그때 수익이 딱 나면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맞습니다. 움직이는 이렇게 그림이 이게 차트라 그러잖아요. 차트 볼 줄 아세요? 조금 보는데 차트가
좀 좋아가지고요. 차트가 좋은 게 어떻게 좋죠? 아, 그 61선, 아, 그렇구나. 5일선 그렇게 네네. 좀 정배열로 좀 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배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네.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많잖아요. 네.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차트들이 더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정배열된 거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아직 정배열은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뒷단 있잖아. 61선하고 121선이 정배열을 못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조금 버거운 거예요.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배열단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거죠. 이거 이쪽 보면 여기를 보면 여기가 정배열이잖아요. 배열 네. 자체가. 그럼 이 종목은 네.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자리가 배열이 정배열됐고 이격도로 벌린 거라고 하거든요. 이격도 선들의 간격이 벌려 있는 게 확산돼서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네. 아직까지 정배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네. 걸려서 올라가요. 네. 그러면 저 좀 더 힌트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러면 좀 그 저는 한 14,000원 정도 13,000원 못 보세요. 샀는데. 아, 네, 거기 매물대 거기서 딱 팔고 나오는 게 다예요. 알겠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성훈씨 경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켜주셔서. 어느 정도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네. 저 이지 바이어예요. 아, 이거 힘든 주식인데, 이거. 네. 네. 매수가는요? 네. 제가 그걸 처음에 51,500원에 사가지고 네. 최근에 61,700원에 다 팔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58,000원에 샀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수익 났던 종목들은 네. 또 수익 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도 심리적으로 발동이 맞아요. 돼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네. 수익 난 거 다 뺏기고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익 난 종목은 잘 안 들어가요. 네. 왜 그러면 이게 있잖아. 내가 좀 잘 안다는 생각에 그냥 그 슈팅을 맞아요.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그리고 또 이건 내가 수익이 냈던 종목이라 다른 종목도 편할 거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요. 거기다 네. 보면 손해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수익 난 네. 종목은 다시 안 들어가요. 아. 한참 지나간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자신감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네. 게 이게 주식시장에서 많이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는 손해 보고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때는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또 잘 아는 종목은 들어가면 손해를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착시 효과라고 하죠. 오늘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착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다시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좀 나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좀 더 밑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주들 이게 분할 상장했잖아요, 이 종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가격의 위치에 따라서 많이 주가가 변해요. 근데 옆으로 계속 돌잖아요. 네. 왜 옆으로 횡보할까요? 네. 변곡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옆으로 주가는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네. 보시면 돼. 이렇게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는 상승과 여기는 하락과 횡보각이에요. 근데 상승 후 뭐 횡보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차트를 보면 이런 자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변곡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 방향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밑으로 틀었잖아요. 지금 네. 최근에 밑으로 방향이 틀었죠. 계속 횡보한다는 거는 위로 레벨업 시키든지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그 변곡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자리는 한번 밀리면 많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밀리면 네. 한참 밀려요, 밑으로요. 그래서 반등이 들어올 때 얼른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반등은 들어오겠지요? 네, 월요일날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월요일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네.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네.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요. 사람은 네. 3자에 되게 두렵잖아요.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 네. 3일. 네. 그죠? 당구는 뭐예요? 3쿠션. 그죠? 네. 삼각형은 기하학. 그죠? 피라미드, 네. 삼각뿔. 삼각뿔 네. 안에 우유를, 그 피라미드 안에다 우유를 놓으면 우유가 썩질 않아요. 네. 미스테리죠. 그게 기하학이라고 하고, 사람의 심리는 3자에 되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삭가다 전법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혼마가 만든 건데 이게 삭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개의 적산병, 흑산병 이렇게 해갖고 이 인간의 심리는 3자가 되게 많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3, 4일이라고 그래요. 3일 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나 4일 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에는 잠시 양봉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양봉 들어오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아셨죠? 그럼 매수가까지는 안 와도 팔아야 될까요? 저는 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주식을 제 상담을 많이 보면 팔지 말라고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팔으라는 게 있어요.
김연구의 저주라 그래요. 그 종목 진짜 많이 떨어져요. 네. 네. 이 종목은 팔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밑으로 잘못하면 많이 빠져요. 네. 네. 그러니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반갑습니다. 김연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을 사셨어요? 네, 대한항공 샀고요. 네. 매수가는요? 매수가 17,400원에 15%입니다. 아, 15%세요? 이거 사신 네네.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좀 싸서 네. 메리트 있어 보여서 일단 사기는 했는데 네.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지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좀 매수를 해봤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주식을 할 때는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 이거 제가 삼각형으로 방송을 제 많이 방송 많이 보세요? 이 삼각형 이렇게 예, 예, 예. 이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주식 네. 시장 마켓이라고 이 삼각형이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네. 실물단 삼각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주식은 비상깜빡이 알죠? 네네. 우리 자동차 보면 비상깜빡이 삼각형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죠. 빨간색으로 두 개 들어있죠. 이게 주식시장의 마켓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뭐냐면 이렇게 상승하락 횡보가 세 가지가 이어지고 생산투자 소비라고 그래요. 실물단에서는. 그럼 두 개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최근에 해외 이번 휴가 때 해외 나갈 그 계획 안 세우셨죠? 일반적인 네네네네. 휴가철은 거의 다 해외로 나가잖아요. 네. 그죠? 해외 안 나가잖아요, 요즘에요. 네네. 못 나가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 잘 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아세요? 식품이요. 식품은, 예, 네. 식품도 마찬가지고, 또? 자동차. 또? 골프. 아, 골프. 네. 골프 엄청 많이 됐잖아요. 왜 그러면 네네. 그 해외에 나갈 때 있는 사람이 다 들어와서 골프 업장이 지금 화랑을 네. 지금 얻고 있어요. 네. 그 뭐냐면 비행기 타고 밖에 안 나간다는 거지. 네. 무슨 얘기? 이게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네. 가을 겨울은 그래서 아까 가격의 메리트를 볼 때는 그 모멘텀을 네. 봐야 돼.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가을 때 겨울 때 됐을 때 여름 이제 거의 이제 좀 올해 지나면 이제 이번 달 지나면 9월 달이잖아요. 네. 이 바이러스가 가을이나 겨울에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항공 관련주는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격 메리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항공주는 조금 네. 더딜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 보셨어요. 가격 싼 건 맞거든요. 그럼 가격 쌀 때 네. 올라갈 네. 수 있는 모멘텀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끝나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네. 시장도 우리나라도 하루에 40명, 50명씩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뭐 정신없어 네. 일본. 일본은 뭐 금요일에 네. 금당 나왔잖아요, 시장이. 네네네. 네. 확진자가 엄청 많이 다시 또 늘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항공주는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손해가 아닌 부분이라 그냥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더 이거보다는 네.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을 보는 게 낫죠. 그죠? 네네네. 네. 이게 좀 머리, 이게 단순하게 살짝만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벤터님.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이게 반등 들어오면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 그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거든요. 오늘 2시에 또 오랜만에 또 강연회를 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소통 그다음 8월, 9월 달 김연구는 자꾸 현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현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우리 5월 달부터 제가 현금 30, 40, 50, 60, 70, 80% 있는 종목 올라오는 거 다 쳐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유 종목 줄여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회 하니까요. 오늘 2시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우리 문현진 멘토님이 일요일에 강연회 합니다. 2시에.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주말에 우리 개인 투자자의 가장 그 심리적으로 영향이 많은 게 뭐냐면,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 그 다음에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결국은 종목이라고 봐요. 지수는 뭐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은, 미국은 빅테크 기업만 움직이고, 우리나라도 언택트만 살짝 움직였던 시장이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종목군들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네. 전화 주셨어요?
오리온 홀딩스. 네네. 매수가는요? 13,500원. 비중은요? 20%. 20%요? 예. 네. 좀 밀렸네요. 네, 좀 밀렸죠?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아무리 주식, 시장, 상장 주식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주식인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그, 전평가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인기가 없다는 거죠? 네, 인기는 인기가 없을 이유가 없는데 인기가 없어요. 홀딩스에서 그런 거지. 노래를 잘 불러도 사람들이 대중이 좋아하지 않으면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오리온 홀딩스가 네. 오리온 주식의 지분을 37.4%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그게 뭐 네. 여러 그 투자. 근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요. 우리 선생님만 관심이 있으면 이 종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네. 관심이 없으면 나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담담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회사 네. 펀드멘탈 실적, 그다음에 재무적인 부분, 그다음에 상승의 모멘텀, 수익률 곡선 뭐 여러 가지 되게 많거든요. 네. 뭐 재무적으로 들어가면 이 회사는 돈을 잘 버니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했을 때 이 그렇죠. 회사는 단단해. 근데 이 회사는 네. 나한테 주식에 수익을 안 줘. 그럼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안 좋은 회사예요? 아. 글쎄요. 그렇게 따지니까 안 좋죠. 그렇게, 네. 절대 안 좋죠. 근데 이 회사는 돈을 못 벌어. 근데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가. 그럼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네. 아, 좋죠. 나한테는 이 주식은 막 네, 그렇죠, 언니. 네. 뭐, 네. 왜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이제 이게 네. 그 선택은 이유는 네. 저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건 미국 가서 하면 돼요. 네, 우리나라랑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당도 말입니다. 네. 650원씩 배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당률 수익률도 배당 수익률이 이 주식을 짝사랑 하신 것 같아요. 네, 짝사랑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지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이 조식 좋은 걸 알고 그다음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단들이 너무 괜찮은데 이거를 가져가자니 아니 내가 생각했던 만큼 주식이 안 오르가니까 답답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틀린 거예요. 선생님이 선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주식이 정말 좋아. 그러면 이런 질문도 안 할 거예요. 나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1년이고 2년이고 갖고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답답하신 거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잘 알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달라요. 이걸 우리가 잘 보여야 될 거는 그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택지. 그러니까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 회사의 안정성을 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리스크 헤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예. 이런 종목들은 사람이 안 사. 집은 정말 잘 지어졌는데 사람이 안 사면 어때요? 집값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 떨어지죠. 정말 좋아요. 막 근데 사람들이 안 사. 그럼 집값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집이 네. 너무 안 좋은데 사람이 막 다 살라 그래. 그럼 집값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해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평가 밸류에이션에서 인기가 많은 주식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그것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수익률 면에서는 헷갈리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제 재무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재무를 안 봐요. 왜 안 보는지 아세요? 아예 안 봐. 회사 실적 이런 거 아예 안 봐요. 그 선택을 해서 그게 수익률이 좋다면 그쪽을 보겠죠. 근데 네.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런 거 한 1, 2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들고 있을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서 전화 주신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하는 건지 빠른 수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장기적인 퍼포먼스를 가지고 워런 버핏같이 코카콜라를 40년 들고 있었거든요. 워런 버핏이. 네. 코카콜라 주식은 40년 들고 있었어요. 그럼 난 최소 2년은 들고 있을 거야. 이게 장기예요.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더 오래 걸려요. 매수가까지 올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목표가는 1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는 3만 원 이상 평가를 해보니까 한 5만 원 가치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가치 평가를 해서 그 주식이 올라갔었으면 네. 대한민국의 그 대학교의 재무 관리하시는 교수님은 완전 다 돈을 많이 벌으셨을 거예요. 그치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내 생각과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에 네. 적응해야 돼요. 이게 네. 자연의 이치인 거잖아요. 그 환경에 적응 못하면 아니 오리온이라는 그 식품주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거 선생님한테만 인기 있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말이에요. 나 그 인기. 그럼 선생님 바꿔야 수익이 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죠? 예, 이제 정리해야겠어요. 이제 공원 통화해야겠어요. 답답해서 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성공수자 네. 교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우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비트 컴퓨터. 매수가는요? 13,400원에 20%. 좀 비싸게 사셨네. 그죠? 네, 지난번 그 누리전택 뭐 그때... 들어가가지고요. 네, 그죠. 아, 비트 컴퓨터는 원격 지원, 뭐 이런 것들, 네. 언택트 쪽으로 많이 엮였었는데 이번에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팔 이거, 수는 있을까요, 본전에? 팔 수 있죠. 이거 그냥 추천 받았어요? 아니요, 제가 그 지난번에 뭐 전택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건데, 힘들 건데. 주식 할 때 싼 거 살 네. 때와 비싼 거 살 때가 있거든요. 네. 싼 거와 비싼 거 있거든요. 그럼 싼 거는 뭐고 비싼 거는 뭘까요? 가격이 아... 많이 아, 주식 잘 모르신가 보다. 그죠?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니요. 하기는 한 지 좀 됐는데 제가 늘 그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 원래 주식은 돈 벌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나머지 다 손해예요. 개인 투자자들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13,000원 위에서 팔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매일 같이 걸어놓으세요. 월요일에 증권사를 전화해서 근데 매수가 있잖아요. 네. 그 전화해서 매일 같이 걸어놔요. 한 번은 더 오거든요. 얼마에 걸으면 될까요? 13,400원. 그 매일 걸어놔요. 아. 한 번은 탁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알겠죠? 지금 그 저기 한 이틀 오르던데 추가 매수는 가능할까요? 큰일 나요. 이런 거 전부 추가 매수하면. 아... 왜 그럼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가격이 네. 4,000원부터 시작해서 15,000원까지 올랐어요. 3,000원대부터 네. 그러면 5배 올랐거든요. 네. 그럼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샀다고 밑으로 빠지면 잘못하면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막 내려오면 9,000원까지 내려와요. 네. 그러면 거기다 더 샀다고 생각하면 그 손실이 더 커지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리스크잖아. 위험하잖아. 네. 그럼 안 하는 게 낫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매일같이 권호주시기 예,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가 전화 주셨어요? 현대중공업지주요. 매수가는요? 353,000원에 25%요. 어우. 이거 40몇만원부터 물타기 해가 네. 그때 한번 멘토님하고 통화해가지고 네. 36만원에 다 팔으라는 거 제가 너무 아쉬워서 반을 또 남겨놨다가 네. 계속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올라가고 그러셨구나. 예, 네. 그 이거 어떻게 다 그냥 매도를 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드세요? 말 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그치? 너무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말은... 있잖아요. 예. 그 제 이름 뭔지 알죠? 김현구라 그러잖아요. 제 이름이 김현구잖아요. 멘토 김현구 예. 멘토잖아요. 현자하고 구자가 뭐냐면 어지러운에 구할 구를 써요 제가. 예예.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을 잘 판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손해봐요. 그래서 꼭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4만원부터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은 시간이 있으세요? 예, 시간은 뭐 죽을 때까지 있어요. 갖고 있어요. 좀 더 사요. 더 살까요? 네, 더 사도 돼요. 근데 시간이 예. 있으면 이건 35만원까지 올로 이거 시간이 있으면 더 사가지고 30만원 예. 되면 전화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30만원 전화를 예. 뭐 받으셔야죠. 제가 두 분은 다른 거는 팔아 제가 딱딱 팔고 이제 이거 안 팔고부터는 다 팔았어요. 아이고. 아, 잘하셨어요. 제 말 들으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몇 년째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네이버 한 5년째 손해보신 분 수익 내고 나와드렸거든요. 이게 방송하면서 TV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조금만 빠지면. 지금 물타기 얼마를 더 할까요? 23만원 정도 되면요. 그때 조금만 5%만 더 사보세요. 아, 그래서 30만원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그럴게요. 알겠죠? 힘내시고요. 네, 팔지 마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에 전화하셨어요? 대상이요. 매수가는요? 예, 매수가는 27,000원 돈이고요. 네. 비중은 10%인데, 네. 얘가 나는 실적이 좀 좋아 보이길래 들어갔었거든요. 네. 6월 동에. 네. 근데 모멘텀이 지금 현재 없어서 절대로 안 올라가네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 될까? 이게 되게 좋은데. 신호팅들이 되게 좋아요. 네. 아,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추천하고 그런 게 네. 아니고, 네. 내가 이제 이렇게 훑어보다가, 네. 이제 여기 보니까는, 네. 얘가 실적이 좀 괜찮길래, 네. 아, 이거 들어가도 그냥 네. 손해보진 않고 조금 먹겠다. 그러고 네. 그냥 조금만 샀거든요. 많이 안 사고. 네. 그랬더니 얘가 안 가네요. 가요, 이제. 가요, 가. 이런 종목을 볼 때는 그 좀 네.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봐야 돼요. 이건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아. 이게 뭐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그렇죠. 종목은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포지션 자체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예.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아니, 요즘에 주식들이 하도 그냥 눈만 떴다 하면 막 6% 올라가고 7% 올라가고 어떤 거는 툭툭 떨어지고 막 난리니까.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는 독이 있어요, 도. 우리는 절대 네. 거기를 가지고 올 수가 없다니까. 얘기했잖아요, 예.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세 내잖아요. 네, 5천만 네. 원 이상 버는 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을 내요. 소득세를 내요. 예. 근데 예. 그분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2%, 2%. 아, 2%. 2%만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2%뿐이 없다는 거고, 아, 2천만 그렇죠. 원일 때는 5%예요, 5%. 나머지는 뭐예요? 95%는 뭐예요?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 손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 막 움직이는 게 가서 돈 벌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종목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쭉 끌고 가보세요. 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3만 원 넘어가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상 CJ 제일제당 이런 것도 퍼포먼스가 예. 많이 나요. 이 코로나 19로 예. 영향을 받았던 식품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도 예, 마찬가지예요. 예. 아니 그때 움직이는 네. 것 같아서 제가 했거든요. 실적도 좋고 이건 나쁘지 않은데 근데 지금 떨어지니까 그러신 거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은 좀 엉덩이 무겁게 매매해야 돼요. 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기 뭐 멘토님 말씀대로 그냥 저기 뭐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두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네. 저기 6개월이고 내버두다 보면은 올라가요. 저기 뭐야 좀 담은 얼마라도 먹고 나오겠네요. 수익 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죠. 수익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세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공부해 전화 주셨어요? 네, 신택이. 네. 저는 요즘 너무 버블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거의 현금으로만 들고 있고 단기 매매만 하는데. 네. 대부분 종목이 뭐 단타로 들어가도 팔고 나면 다 오르더라고요. 심하게. 네. 네. 근데 신택도 지금 단기로 보고 사실 들어갔는데. 예, 이거는 위험한데. 방송에서는 뭐 이게 계속 좋게 얘기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가 좋아 이게 안 좋은데 저는. 아 그래요? 위험해요. 가격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9,500원 어제 종가 무렵에 들어갔어요. 비중은요? 15%. 15%요? 이거 위험하지 않으세요? 예. 네.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쪽에 고점 찍고 윗골이 나오고 거래가 터졌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런 종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잠깐 반등 들어올 수 있어도 그때 타이밍 좀 쭉 밀려요, 이런 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게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혹시 전업하세요? 아, 네, 네. 전업하세요? 전업 투자자세요? 예, 네, 지금 그런 편이죠. 아, 지금... 다른 거 안고 이제 주식만 하세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단기로 보고로 저도 들어갔는데 단타로 들어갔는데 네. 너무 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네네. 단기로 보지 말라고도 방송에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평가하는 모형들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네. 뭐 어느 사람들은 뭐 실적이 좀 있으니까 오래 갖고 있어도 됩니다. 어느 사람은 이 가격이 세니까 사지 마세요. 어느 사람은 지금 이 자리는 좋아요. 사람마다 눈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다 보는 게 아니라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 성향과 맞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잘 찾아야 돼요. 네. 다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과 그 전문가의 성향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게 성향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사람은 아, 빠른 거만 하는데 나는 빠른 거 안 네.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성향이 안 맞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듯이 성향이 맞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성향이 맞는 분들하고 잘 봐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네. 나랑 성향이 맞기 때문에 그 조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이런 종목 안 사요. 네. 늦었어,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 갭 떨어가지고 갭 떠가지고 상처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네. 먹을 폭이 없잖아. 밴드가 약잖아요. 네. 여기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내야겠어요. 그죠? 많이 올라왔는데 11,000원에서 지금 20,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네. 타임 놓치면 밀려요. 그다음에 고점의 윗골이라 이거는 종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갭매꾸로 내려올 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타이밍인 거죠. 타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갭 떴잖아요. 네. 고점에 갭 뜨고 거래 터진 거는 갭 매크로 내려와요. 그때 포인트를 잡아야 돼, 타이밍을. 네. 그래서 월요일날 반짝 들어오면 그냥 팔고 좀 기다리는 게 나아요. 아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요. 매수가는요? 27만 7천 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조금 그게 엄청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네. 또 올라갈 줄 알고 샀죠. 네. 근데 SK 바이오팜이 나오면서 완전히 그냥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 그것 때문에 그 안에 독이 있죠. 먼저 반영이 돼요. 선반영이라고 얘기하거든. 그거를 몰라가지고 주식 초보라. 주식 초보시구나. 네. 참 막 그게 쉽지 않고 막 이렇게 시장에 들어왔는데 되게 생각보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보다 손해보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 듣고, 네. 아,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멘토님 맨날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는,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얻은 그 결과의 보상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주식을 샀는데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그 수익이 오래 지켜지지 못해요. 근데 내가 노력하고 판단한 수익은 오래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알았다면 안 사 이제 좀 아는 거잖아요. 며칠 지나고 시장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네. 그건 배운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돈을 줘야만이 배울 수가 있어요. 내 손 손해를 봐야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네. 이제 이거를 네. 추가 투매를 해서 좀 가격을 아니야, 낮춰야 되나? 하지 말면 안 돼요. 안 돼요. 대형주의 평균가를 보면 이게 대형주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큰 거라고 그래요. 코스피 200 지수 안에 우리나라의 그 내놓으라 하는 그 종목 기업의 200개로 돌려봤을 때. 이 고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뭐냐면 가장 높은 가격을 고점이라 그래요. 이 고점에서 이게 저점을 만드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떨어져요. 대형주는 2년 걸려 2년. 이렇게 고점 찍은 거 잘못 건드리면 대략 한 2년 정도 고생해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사이클이 거의 보면 4년 주기로 돌아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잘못 잡으면 진짜 고생해요. 대형주는 이게 제가 그 통계를 내봤거든요. 통계를 냈어요. 도대체 대형주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 통계치 데이터 값을 보면 거기다 빠졌을 때 이 가격은 고점에서 고점 대비 거의 50% 정도 빠져요. 그 기간을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 주기로 돌아와요. 계속 빠져요, 그냥.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그래서 네. 하단까지 찍고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30만 원 찍고 내려온 종목이라 2015년에도 30만 원이었고요. 2017년에도 30만, 2년 주기로 돌았어요. 그 밑에 하단은 20만 원대. 계속 이렇게 주기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반등이 들어오면 그 중간값이 네. 이렇게 떨어질 때도 반등이 딱 들었다고 꺾여요. 그게 네. 한 25만 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25만 원까지 잘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저 대응을 찾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밑으로 많이 밀려요. 그래서 관심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담이 지금 전화 통화는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9시 4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주챔쇼를 해요. 이데일리 TV에. 거기에 보면 채팅창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네. 상담을 하면 돼요. 네, 네.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니까 그쪽을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빨리빨리 그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좀 나을 것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사셨어요? EWK요. EWK요? 네. 아, 영어인가요? 종목이? 아니요, 한글이요. 아, EK. 매수가는요? 5,230원. EKW? EWK요. 아, EWK요? 제가 볼게요. EWK.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웬만한 종목은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머릿속에 없는 거야. 이 종목은 안 좋은 거야. 아, 그래요? 너무 안 좋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처음에는 좀 너무 막 하중을 세 번이나 치고 그래서. 이거 누가 사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 아니요. 제가 그냥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이 종목은 위험한 종목인데요. 아, 그래요? 예, 뭐랑 엮여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왔던 종목이잖아요, 이거요. 네. 예, 이 종목은 조금 더 위험해 보여요. 네. 반등시 매도하는 거 어떨까요? 아, 그래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폭락을 했다가 또 올려주고 막 이랬더라고요. 세력 주니까. 근데 이게 다 도망갔어요, 세력이. 아, 그래요?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건 좀 오래 걸려요. 제가 볼 때는. 시비 발행을 한다고 네. 했는데 그게 뭐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이런 종목은 뭐 시비, BW 막 별의별 거 다 사채부터 시작해갖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400억짜리잖아요. 네. 되게 조그만 규모니까 이거 버리고 다른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위험하잖아요. 이거 가시밭길이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옆으로 막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이거 계속 예.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 살이 골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염증을 네, 그냥 그렇죠. 냅두면 썩어버리잖아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거 이런 거는 얼른 도려내는 게 나아요. 네. 얼른 그 새살이 돋도록 이렇게 네. 치료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바꿔 타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수익률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한가 3점, 4번 막 치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급했으면 하한가 3번이나 나왔겠어요. 네.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버리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요. 그 다음에 내 심신에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네. 안정이 될 수 있고. 지금 네. 불안하지 않으세요? 네. 매일 불안하죠. 매일 불안하고 막 이거 어떻게 또 떨어지면 여기서 하한가 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네. 이런 네. 거를 네. 벗어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걸로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네. 방송 잘 보면 제가 종목 많이 얘기해드리니까요. 네, 그런 네. 안정한 종목을 가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네. 그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고 심리적인 네.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네, 반드시 감사합니다. 매도하고 네. 종목을 TV 잘 보시면 제가 종목 추천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8월이 이제 시작인데, 8월달, 9월달은 저가 얘기했지만, 현금 보유 계속 늘려가는 전략을 쓰면 되고요. 골든타임이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은 미국과 다르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뒷배경, 연준이라고 이렇게 방어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상황이. 그러니까 8월, 9월달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전략. 유효해버리고 현금은 항상 갖고 있는 전략 계속 동일한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자, 힘내시고요. 8월달 큰 성공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